윤석열 김건희의 뻔뻔 참사사. 뻔뻔 참사사. 네. 네.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부부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V1, V2. 아, V1, V2. 네, V1, 아니면 뭐 V1 세트라던가. 어쨌든 V 두 분께서. 네. 뭐 어쨌든 부부는 일심 동체다 보니까. 네. 두 분은 함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게 뉴스가 많이 안 나와요.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뭐 다른 거 지금 김남국 뉴스에 반의 반만 나와도 우리 국민께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뉴스에 다 묻혔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몇 군데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씨 어머니죠. 최은순 씨. 네. 이제 관련해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1년 반 전부터 사실 이 문제가 나왔고 시민단체 고발로. 네. 이게 계속 이제 수사가 의뢰가 됐습니다만. 맞아요.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장모. 그 최은순 씨에 대해서만 딱 서면 조사 한 번만 딱 이루어지고. 네. 무혐의로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요. 이게 ESIND라는 최은순 씨가 설립한 가족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에 실제로 김건희 씨가 사내 이사로 일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네. 아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오빠 되는 사람이 대표 이사로 취임하면서 공흥지구 사건을, 공흥지구 시행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친오빠라는 사람 이름. 네. 자주 나오더라고. 예,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된 땅이냐면. 네. 이른바 원래는 농지였는데. 이걸 이제 뭐 약간의 그 관공서에서 뭐 뭔가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걸로 이제 땅 용도를 변경했다고 해요. 네. 뭐. 네. 그런 의혹이 있었고. 예. 여기서 이제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네. 이제 건설해서 800가구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800가구 정도 분양을 해서 시행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확히는 계산이 안 됩니다만 적어도 한 100억가량은. 네. 수익이 나는 게 보통이 사업자들 이야기하는입니다. 최소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상당한 매출을 올렸을 것이고 당연히 분양해서. 네. 800가구나 다 분양을 했다면 그래서 이제 양평군이 17억 5천만 원가량 이제 개발 부담금. 이제 개발 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얻은 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내는 건데. 네. 부과 이익이 있었으니까 부과를 했겠죠. 근데 두 차례에 걸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부담금이 줄어서 0이 돼요. 정말요? 네. 한 푼도 부과를 안 합니다. 대단하다. 네, 이러한 상황 등등으로 여러 가지 그 안에 뭐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등 여러 불법적인 정황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고발 조치가 됐고. 네. 수사가 됐고 실제로. 네. 경기도에 있었던 감사에서. 네. 이러한 언론의 보도들이 사실상 거의 맞는 걸로 확인되는 내용들의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나와서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아마 뉴스타파 보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네. 뭉개고 있다가.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이제 딱 아까 말씀드린 최은순 그 씨. 그 장모님. 그분만 서면조사 딱 1회하고 김건희 씨 무혐의. 오빠만 이제 기소가 됐죠.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오빠 한 분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줄줄이 무혐의사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 가족과 관련, 이른바 본부장과 가족과 관련돼서 만약에 뭐 정말 뭐 재판에서 뭐가 의견이 나오고 재판 과정에서 뭔가 혐의로 완전히 확신이 된 여러 증거가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뭐 다 나오고 뭐 심지어 이렇게 벌금을 때린 것까지 나와도 그냥 국민들이 어차피 안 하겠지. 어차피 무혐의겠지. 대통령 관련해서는 뭘 해도 무혐의겠지. 주가 조작, 강력 조작, 경력 조작 다 무혐의겠지. 라고 이제 체념하는 단계가 됐다. 그래서 뭐 저도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네, 소장님 그 윤석열의 장모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그걸.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좀 놀라워. 저도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는데. 네. 이게 보도는 많이 안 됐습니다. 예. 이제 뭐 안타까운 사연일 수도 있어요. 좀 이제 일찍 이제 부군을 여의였죠.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김건희 씨 아버님이. 네. 남긴 토지를 일단 팔아서. 네. 그 남양주에 있는 곳에 지상 5층짜리의 러브 호텔. 를 열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옛날에 변희재 대표도 많이 얘기했는데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사업하는 거니까요. 러브호텔을 열었고. 네. 여기가 이제 근거에 남양주 근처에 영화 촬영한 곳이 많습니다. 많죠. 거의. 네. 영화 제작소가. 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영화 촬영을 온 스태프분들이 이제 촬영하다가 그 숙소를 많이 이용도 하면서 이제 사업이 잘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뉴 월드 호텔로 개명하고 또 리모델링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휴게소, 미시령 휴게소도 열어서 큰 돈도 벌고.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숙박업이 이제 하락세에 접어든 때가 오니까 뭐 2018년에 노인 요양시설, 이곳에서 그때 노인 요양시설에서 뭐 그때도. 아, 저거 뭐 있었어. 뭐 있었잖아요. 뭐 실제적으로 그 요인 부담금을 뭐 그냥 무상으로 편취하고 했던 사안도 있었죠. 그래서 이걸 열고 아들에게 이제 운영을 맡겼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경매를 하면서 수백억을 벌기도 했고 진짜 여러 가지로 투자하고 대단해요. 하는 데는 약간 능력이 있으신 분 같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최윤순 장모의 스토리를 우리 또 임세호 소장님이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하죠. 그래갖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줄줄이 다 무혐의가 나서 이제 뭐 말하기도 입이 아픈 규정입니다. 지금 뭐. 사실 2022년 8월에도 김 여사 아파트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아마 삼성과 관련됐던 건가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공직선거법상 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이것도 다 불송치. 그리고 7시간 녹취, 그 이명수 기자 관련된 것도 뭐 또 서울의 소리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 이것도 무혐의.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삼부토건 뇌물수수 의혹도 무혐의.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 이건 실제로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돋보이려 한 게 죄라면 죄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학력 조작, 경력 조작을 실제로 이것도 무혐의. 본인이 얘기한 것도 무혐의면 뭐 할 말 없죠. 네. 또 2022년 11월에도 그 장모 최윤순 씨 100억 원에 달한 허위 장고 증명서, 이것도 실제로 사문서 위조죠. 이거를 은행 장고를 위조해서 이걸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불법으로 받아서 뭐 어떤 사업체를 해서,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무혐의. 혐의 없음. 그리고 무혐의가 2023년 조사하시라고 힘드셨겠다. 아, 그러니까요. 2023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은 실제로 권오수 씨가 유죄로 판명이 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이거는 매우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증거들이 많죠. 네. 그리고 실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에 동원됐고 관련된 그 전화 녹취까지 나오고 엑셀 파일까지 계좌 흐름까지 나오는 것도 나왔는데도 무혐의. 이것도 무혐의야. 무혐의. 2023년 또 코바나 콘텐츠 대표 재직하면서 여러 대기업을 통해 후원을 받습니다. 네. 네, 또 무혐의죠. 거의 무혐의. 줄줄이 무혐의 사탕. 무혐의 가족이네. 무혐의 사탕입니다. 무혐의 패밀리야. 네. 다 무혐의예요. 알겠습니다. 뭐 해도 다 무혐의입니다. 근데 이거 정권 뺏기면 다 혐의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아니, 정권.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그렇지. 수사를 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 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본인 가족부터 본인이야말로 이걸 오히려 내 가족 문제에 대해서 나는 더 철저하게 하겠다, 아무런 내가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손 떼야죠. 근데 실제로 양평 이 공공지구 관련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그때 대통령 취임식 실제로 초대까지 해서 맞아. 오게 합니다. 그건 너무하죠. 대놓고 야 이 봐줘라는 사인 아니겠어요? 네. 아니면 수사하지 마라는 시그널이죠. 야, 진짜 선택적 정의다.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의 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로 둘이 싸울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 윤석열이 싸우고 있는 지경이다.